불박차 제한속도 50도로 신호에 따라 직진합니다. 직진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었을까요? 자, 2차로 갑니다. 1차로는 막혀있네요. 저 앞에서 앞에 차들이 좀 막혔나 보죠? 예, 아, 그런데 막혀있네요. 나 가는데. 어허, 상대가 뭐 해서 들어왔나요? 신호위반일까요? 그게 아니고 비보좌회전에서 여기를 뚫고 들어오네요. 오호,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 측은 80대 20. 불박차 운전자는 100대 빵. 근데 같은 보험사예요. 같은 보험사에서 이게 왜 80대 20이야? 나내 신호 보고 정상적으로 갔는데 100대 빵이지. 그래서 분심이 갔어요. 분심이 갔더니 오, 분심에서 80대 20으로 얘기되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6대 4에 6대 4. 아하. 자, 뭐라고 돼 있나요? 비보좌회전 중이었다.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았어야 된다. 그런데 아, 선진입 했다? 좌회전차 선진입 했다? 에이, 그 선진입은 보일 때지요. 변호사님. 어느 변호사님인지 모르지만. 에이, 그 선진입 했다? 아니, 안 봤어. 이거 맞고 내가 먼저 들어가고. 그럼 선진입이라고. 네. 그리고 또 불박차도 직진 차량이긴 하지만, 네. 2차로가 아니라 1차로겠죠. 1차로에 차량인데 정지하고 있었다. 미리 감속했어야 된다. 아니, 내 신호를 보고 갔는데, 이런. 그래서 비보좌회전 차가 더 잘못했다. 하지만 불박차가 피정부 차량이에요.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 뭘 빨로? 과속도 아니구만. 그래서 6대 4다. 야, 이거는요. 신호도 없는 데서도 6대 4 되면 억울할 텐데. 근데 분심이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6대 4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심의 의견 요청이에요. 심의 조정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선진입이고요. 네, 불박차가 빨랐어요. 그래서 60대 40이에요. 심의 의견서입니다. 같은 보험사네요. 네, 인천이네요. 6대 4. 이거 심의 의견서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견이에요, 의견. 심의 의견이에요, 의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아무런. 저 그냥 무시해도 괜찮아요. 저 비용 8만 원이에요. 8만 원 받고 이렇게 의견 써주신 거예요. 저 앞에 다음 교차로가 1차로는 좌회전할 차들인가 보죠? 불박차는 우회전할 것 같으면 난 2차로 쭉갈수 있는 거죠. 아까부터 이쪽으로 쭉 왔어요. 근데 갑자기 드! 이 사고에 대해서 투표해 보겠습니다. 60대 40 적당하다. 80대 20은 돼야 된다. 처음에 80대 20 얘기됐었는데 100대 빵이다. 이제 상대방은 아 방방 뜨겠죠? 봐 분심이에서 분심이 다 교통 전문 변호사분님 그분이 6대 4라 그랬어. 그러니까 상대는 이제 방방 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투표 시작. 여러분들의 92%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8%는 80대 20 의견입니다. 보험사는 비보좌회전 사고일 때 80대 20에서 기본으로 시작하지만 법원은 100대 빵이 기본입니다. 불박차 내 신호에 갖고 과속한 것도 아니고 상대차가 암블에서 툭 튀어나왔고 저걸 어떻게 피해? 100대 빵 충분히 볼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유 요새는 이 비보좌회전 구간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차가 쭉 막히면 아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 그 교차로 지날 때까지만 아까 분심이 변호사님처럼 거기서는 서행했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조금 조심해서 혹시 여기에서 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중앙선을 뚫고 들어왔으면 100대 빵이에요. 근데 요즘은 비보좌회전 구간이 하도 많으니까 혹시 왼쪽에 정체되고 있어서 혹시에 대비해서 교차로 그 구간만큼은 조금만 천천히 갔더라면 하는 측면에서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판사 성향에 따라서 100대 빵으로 보는 판사와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고 보는 판사 양쪽으로 갈릴 것 같습니다. 60대 40,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